자, 안녕하십니까. 달리는 거북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금호우석 대 선배님의 일상 브이로그 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첫날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사거리 교차로 보고 있는데요. 좌회전을 하면 템나를 도착을 하는데, 이따가 우리 조강렬 선배님의 목포를 경유를 해서 진도까지 가는 차량을 제가 탑승을 해서 지금까지 달리는 거북이의 브이로그만 봤는데, 우리 또 다른 그 금호우석 승무사원님들의 하루 일과는 어떤지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좀 내가지고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고자 도로에 나왔습니다. 나와도 보니까 춥습니다, 여러분들. 날이 좀 화창하긴 한데 굉장히 추워가지고, 일단 가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잠깐, 버스를 준비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남아골에서 3호 우수형 목표 진도, 영내에서는 슬슬슬 질질질, 슬슬슬 질질질.
운행하시는 거 피곤하신데 이렇게 유리창을 다음 운행을 위해서 이렇게 닦고 계시네요. 예, 제 차니까 깨끗이 하고 다녀야죠. 그래야 저도 잘 보이고. 승차감이 조금 둔탁한데 유로6는 조금 물침대 같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 정도로 승차감이 훨씬 편하고 잠도 쉽게 오고 손님들이 그렇습니다. 출발 6시 50분에 출발하니까 16분 남았습니다. 아, 16분. 예. 아, 빨리. 10분 전에 홈에 돼야 되고. 아, 예, 6분 빨리 정도. 화장실도 좀 보시고. 예, 예. 광주까지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제주도 힘들고 다른 분들도 다 힘들어 가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달리는 거북이가 구독자분들한테 힘을 주시는 아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저 또한 또 달리는 거북이 때문에 많이 힘을 얻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서 올 한 해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마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